오늘 봉독하여 드린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13절 말씀 가지고 대인관계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아무도 혼자 살아갈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엔가 소속이 되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각 개인은 가정과 회사, 사회, 국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뉴델리 베델 한인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는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미성숙하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까? 또 관계에서 성장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런 것을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공동체 안에는 내재된 갈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하는 생활을 해나가게 될 때에 거기에는 이미 그 안에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주관이 있어서 어떤 일을 선택하고 행동한다는 것, 일상생활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일은 내가 혼자서 산다면 하등의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집안에서 옷을 입고 있든 옷을 벗고 있든 내 혼자 산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휴대폰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추든 혼자 산다면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환경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라면,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는 공공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옷을 벗고 있다면 그것은 풍기문란이나 아니면 성희롱이 될 것입니다. 도서관에서 휴대폰으로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듣는다면 조용히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큰 방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가 바로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후서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지금 이제 13장의 일부를 읽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의 구성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분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장, 6장은 부도덕의 문제가 있었고 7장에 보면 결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8장부터 11장까지는 음식에 관한 문제, 특별히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런 재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문제가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의 문제, 그리고 15, 16장에 부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 시간이 없어서 이 중에 뭐 두세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로 분파의 문제입니다. 다 기록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의 요점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분파의 문제에 보면 그 우리가 1장에서 4장까지 분파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고린도 그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을 따른다,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나는 베드로를 따른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이렇게 서로 누구누구를 따른다,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다, 이런 주장들을 하였습니다. 누구를 따르든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고 모두 다 훌륭한 신앙적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사안이 분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게 나오는 분파의 문제라는 것은 그들이 문제가
그들 속에서 문제가 된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이 우월하다고 주장한 데 있었습니다. 왜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고 하였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다. 그러므로 나는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의 우월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예를 들면 바울을 따른다. 바울 사도야말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그냥 내가 누구를 따른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것이 내가 당신보다 더 우월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사이에 이런 분쟁으로 발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8장에서 11장까지 음식의 문제를 얘기하였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우상 숭배가 아주 유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전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기도 하였고 또 시장으로 나와서 팔려지기도 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처럼 우상에 바쳐진 제사 음식을 놓고 그것을 꺼리낌없이 먹는 사람들과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과 사이에 갈등과 심각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먹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게 다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간 믿은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를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먹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더 강한 믿음이 있어서 당신들이 못하는 것을 우리는 하고 있어. 이런 자부심과 우월감이 그 배경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우월의식이 교회 안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 보면 은사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그들의 삶 속에 성령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어떤 종류의 은사든 그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올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런 서로 다른 은사를 지체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 자체로 좋고 훌륭한 것들이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것도 서로 다투는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방언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은사를 자기의 이기적인 자랑을 위해서 사용했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혼란과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다 읽어보면 세 가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너와 나를 구분 짓고 다른 지체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넌센스다. 우리가 다 하나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0절 또 2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만약 한 지체라면 눈이 손하고 싸울 수가 없고 손이 발하고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들 가운데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사실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한 몸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은사 봉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성품이요 관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 앞부분의 얘기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 다음에 2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저기에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은 다 은사들입니다. 이 많은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잘 봉사하라고 지체를 세우라고 하나님은 이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지식이나 믿음, 구제 이 모든 성령의 은사들인데 무엇인가 우리를 우쭐하게 만들 수 있는 신앙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성품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 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은사나 봉사보다도 중요한 것이 성품이요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월의식 교만은 공동체를 해치는 암적인 요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 12절 말씀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교만은 다른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죄가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짓는 그런 무서운 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 가운데 보면 우리가 믿음이 좋은데 그 믿음 가지고 결국은 무엇을 할 수 있냐? 같은 지체 안에서 그 지체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가해자로 활약을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고린도 전서에서 강조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결국 무엇이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적어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그것은 내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 나타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어른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 속에도 어린 아이의 모습이 감추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성숙의 보장이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어린아이의 태도는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어른아이가 되게 만드는 요소들은 뭐가 있을까?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깨닫고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의 특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을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말로 남을 모욕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상상외로 욕설을 잘합니다. 또 이 욕을 빨리 배웁니다. 신기해서 그러는지 말을 배우는데 긴 단어보다는 짧은 단어, 순화된 말보다는 강한 말, 이런 것을 빨리 픽업을 해서 배우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집사님이 자기 자녀가 학교에 갔다 오면 욕설을 배워온다고 걱정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악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 욕설을 할까요? 재미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미로 그것을 자꾸 반복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갖다가 불리잉이라고 말하는데요.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을 아이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재미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 어른들의 삶 속에도 이런 순화되지 못한 말들을 쓰면서 나는 재미로 하고 있다 이런다면 우리는 바로 어른아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언 15장 4절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새번역에서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쉽게 모욕하는 것, 그것은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어른이라고 할지라도 몸은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태도를 우리 속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른아이에 속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어린아이들은 되갚아주려고 합니다. 한 대 맞으면 금방 되돌려줍니다. 상대방이 모욕하면 자기도 맞받아칩니다. 어려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아이는 커서도 그것을 누군가에게 반드시 갚아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에게 참으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린아이는 원인과 결과를 따지지 않고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가 나면 거의 반사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의 특징, 우리가 만약에 자극을 받는 대로 그냥 주저하지 않고 원인 결과를 따져보지 않고 막바로 대받아치고 화를 내게 된다면 그것은 어린아이의 특성이 지금 내 어른인 나에게 숨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메시지 성경에는 어리석은 사람은 짧은 도화선을 가지고 있다. 짧은 도화선은 어떻게 될까요? 금방 폭발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도화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폭발한다.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 분노를 내는 것, 이런 것은 어린아이의 태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른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당장의 분노를 나타내고 짧은 도화선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바로 어른아이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든지 알지를 못합니다. 엄마는 바빠 죽겠는데 아기는 배가 고프다고 울고 있습니다. 부모의 시간적,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자기 욕구가 충족되지 아니하면 잘 삐지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린아이에게 양보하라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기는 넘치게 장난감을 가지고 있어도 옆에 아이가 울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장난감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그럽니다. 좀 달라고 하면 저렇게 자기 혼자 먹고자 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마치 지구상에는 자기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활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부모가 보기에 이 아이는 이 아이 주변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되는 거다. 우리가 어른이 되었어도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내가 소외당하면 안 되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른아이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어린아이의 특징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른의 특징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을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른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인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사이에 이런 어른의 태도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른의 태도, 성숙한 태도는 무엇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있을까요? 어른의 특징 우리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성숙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인용 말씀이 있습니다. 성숙은 욕, 비판, 조소, 모욕, 맹세, 헐뜯음, 혹평, 소리 지르기 등등 소위 남을 괴롭히지 않고 어른스럽게 대화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대화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은 앞에 있는 것을 합니다. 욕을 하고 비판하고 조소하고 모욕하고 이런 것으로 대화를 대체합니다. 그런데 어른의 태도는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상대방과 앉아서 대화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대화해보기 전에 판단하는 것을 유보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인격이 소중한 만큼 남을 쉽게 모욕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대화는 많은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대화는 오해에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대화법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화가 날 때에 저 앞에 있는 저런 부정적인 것에 의지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대부분의 악한 감정, 그라치라고 말하는데 대부분의 그 악한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면 사람들이 너무 유치해서 앉아서 얘기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단순한 오해일 뿐이다. 그냥 simple misunderstanding. 저 사람을 향해서 내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유도 모르게 싫다. 왜 그러냐? 이것은 그냥 단순한 오해에서 기인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앉아서 그걸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는 못하고 너무 유치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생각에 판단해버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좋지 못한 생각을 계속 가지고 다니는 그런 것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향해서 어떤 문제의식이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하기 전에 그 사람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여기 NIV 성경에 Just between the two of you. 그 사람과만 너와만 만나라.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기 전에 그 사람과 만나서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에도 뭐 유사한 그런 말입니다. 그와 너만 만나서. 대체로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잘못 해석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상대방은 심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처가 좀처럼 해결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가 아닌 자기 해석을 가지고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인격 모독을 주는 그런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재미있게 표현한 그런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미워할 이유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이 자기 속에 안정감이 없어서 드라마를 찍고 있을 뿐이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속에 이 안정감이 없게 될 때에 이 안정감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그 행동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설을 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각색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자기 나름대로 스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옳다라고 또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낮은 자존감 때문에 어떤 상황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이상한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내 속에 바로 안정감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속에 자존감이 없고 내 속에 건전한 자아상이 없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이 행한 그 조그마한 것이 이상하게 해석이 되어지고 부풀려지고 각색이 되어져서 마치 여기에 드라마를 찍고 있는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전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상 2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략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지금 사울 왕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식사 자리에 다윗이 보이지가 않자 하루는 그냥 넘어갔다가 3일이나 보이지 않으니까 다윗이 어디 갔느냐 물어보니까 다윗이 자기 아버지 집에 일이 있어서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 없다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해석을 하였냐면 이것은 다윗이 매복하여 있다가 나를 죽이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렇게 각색을 하였습니다. 실상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을 하였습니다. 도망한 그 사실을 갖다가 매복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소설을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식사 자리에 보이지 않는 다윗, 이거는 분명히 나를 해치려고 어딘가 숨어서 나를 엿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서 1대1로 얘기해 보지 않으면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상상하고 내 나름대로 해석하여서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태도라는 것은 오래 참고 온유한 태도를 말합니다. 사람과 대화해 보기 전에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조롱하거나 모욕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바로 성숙한 어른의 태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크리스토퍼 제임스 길버트라는 사람이 미국 시인입니다. 아주 재밌는 관찰을 하였습니다. 이분이 얘기하기를 겸손이 없는 사랑은 모든 사람의 시어머니가 되려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사랑이 없는 겸손은 모든 사람의 어린이가 되는 폐단을 낳는다. 겸손과 사랑이 같이 가면 모두가 그 사람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있고 그리고 어린이가 있고 친구가 있습니다. 내 곁에 사람들이 다가올 수 있는가? 그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사랑과 겸손이 같이 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대충은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교만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동기로 좋은 일을 하는데 교만하면 시어머니 노릇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결혼 초기에 방을 청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먼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 보고 아유 이 먼지 좀 봐. 얼마나 방을 안 닦은 거야. 나중에 제가 제 아내가 이런 상황을 참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내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가만히 놔두면 내가 할 텐데 괜히 그 걸레를 들고 가서. 또 다르게 제 아내는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참 선량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게 왜 꼭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당신이 좀 하면 안 돼?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좋은 일을 할 때 그것으로 끝나야 되지. 그것으로 남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많은 경우에 남을 비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서 그것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남을 비난하는 것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좋은 일을 한 가치가 상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그 남을 비난하는 것 때문에 그 좋은 일이 하지 못한 것만 못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성숙이란 얼마나 많은 일들이 당신의 조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가를 깨닫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다 말참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말참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남을 가르치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서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주는 것, 그것이 더 많은 일을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의 두 번째 표지, 교만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것,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 중에 나는 어디에 들어갈까? 시어머니가 되려는 경향이 있을까? 이런 사람은 겸손하지만 돕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도움만을 받는 어린아이로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고 있을까?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성숙의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화를 절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감정 성숙의 여섯 가지 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정의 책임성, 정직성, 공개성, 표현성, 이해성, 초연성 뭐 이런 것입니다. 감정의 이 첫 번째 단계, 감정적으로 우리가 성숙하여 나가려고 그러면 첫 번째가 그 감정의 책임성을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 자신의 감정의 상태를 어떤 외부적인 요인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외부적인 요소라는 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성숙의 첫 단계는 내 감정은 내 책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화났어.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주체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이 바로 감정 성숙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상대방이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 네가 그러면 나도 그렇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감정 성숙으로 나가지가 못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정이 성숙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는 피해자다 이런 생각을 지웁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 그거는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감정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내 감정 흔들어 놓을 수 있겠지만 내가 그게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내 책임이다. 그렇게 이 감정을 자기 책임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이 사람은 감정의 성숙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정의 두 번째는 정직성인데요. 자신의 감정을 알고 인정하려는 마음, 그런 것이 감정의 정직성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서 남을 지적하면서 다 너를 위해 하는 일이야. 잘 되라고 이러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내게 일어나는 이 미묘한 감정, 이게 질투인가 무엇인가, 그거를 정의 내리기를 기피합니다. 모호한 그런 감정, 감정의 정직성이라는 것은 그것을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이게 화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런 것이 두 번째 단계의 감정의 성숙입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감정의 공개성, 이 오픈한다는 것은 자기 감정을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감정의 소통의 가치를 알고, 그리고 감정을 숨긴다는 것이 나중에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개할 뿐만 아니라 이 네 번째 단계는 감정의 표현성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그 반응을 수용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 감정의 더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이해성, 이것은 감정의 책임성과 연관된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오면 내 인식이 잘못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많은 경우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내가 절대로 옳고 너는 절대로 틀리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지를 못합니다. 이런 그 이해라는 것은 거기에 인과관계,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는 데는 뭐가 있을 것이다. 내가 잘못될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감정의 초월성을 얘기합니다. 자기 감정 인식에 그런 올무에 얽매이지 않는 단계, 자유로운 단계, 그런 단계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많은 단계를 이야기했지만 그 기초는 어디냐? 출발점은 감정은 내 책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자세,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숙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화를 절제한다. 화를 안 낸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 하늘 위에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은 이 화를 잘 조절하며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뮤엘 울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성숙이란 감정대로가 아니라 존엄성의 테두리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능력이다. 성숙의 척도는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당신이 얼마나 영적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존엄성을 주셨습니다. 그 존엄성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존엄성, 우리가 훼파하는, 우리가 파괴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정대로 할 것이 아니라 이 존엄성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길러나가야 되겠는데, 말은 멋있죠? 이 멋있는 말이 실천을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삶 속에 실현이 되어줄 수 있는 아이디어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저와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의 삼위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그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를 받은 그런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가지신 그 존엄성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해 나가면서 이 존엄성을 함께 가꾸어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는 혼자 사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상처를 주고 갈등을 야기하는 이런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어린아이일까요? 아니면 어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숙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성숙의 척도를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 나가려면 변명을 버리고 변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뭐 사람인데 다 그렇지 뭐. 나도 사람인데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변명할 것이 아니라 그 변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변화라고 하는 그런 변화를 선택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잃어버리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성숙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한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공동체의 생활을 해나가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했던 것처럼 어린 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성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른 아이로 살아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도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사랑 품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들을 더하여 주시고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며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452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